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야,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? 심장에서 뇌로 가는 그 혈관 있죠. 그 혈관을 폐쇄해 버린 것 같은 그런 여인 데리고 왔습니다. 봅시다. 제목. 늙은 백수 페미의 마지막 폐악질. 원제. 아니, 아이를 갖고 싶다는 게 여혐입니까? 예? 참고로 이 글은 블라인더에서 가져온 겁니다. 그리고 이 쓴이는 삼성전자 다니는 사람인데, 나이가 30대 후반이래요. 그러면, 뭐, 연봉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. 억은 당연히 넘을 것 같고, 어쩌면은 세후 연봉조차 1억이 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상황이에요. 제가 말이죠, 이번에 소개팅을 했는데, 진짜 오늘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었습니다. 일단 제 나이 이제 30대 후반 접어들었고, 소개를 받은 상대 여성 역시 30대 중후반입니다. 저보다 한살 어려요. 일단 처음부터 이거는 사기를 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, 아니, 분명 처음 소개받을 때는 본인 입으로, 카톡으로, 자기는 지금 박사 졸업을 하고 포닥이라고 했었다, 이 말이죠. 포닥이 뭐냐면은, 박사 취득한 연구자. 포스트 닥터를 포닥이라고 한다고 합니다. 한마디로 어디 연구원이다 이거죠. 그런데 알고 보니 포닥은 개뿔, 아예 뭐 수료도 못했고 학교 역시 졸업을 한게 아닙니다. 중퇴를 했더라 이 말이죠. 이 사기잖아 이거. 게다가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나이가 30 중반이 넘어가는 이 시점에 지금까지 단한 번도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대요. 그냥 집에서 맨날 처먹고 놀고 그랬다 이겁니다. 알바조차도 안 해봤다며 이걸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, 아니, 그리 뭐잘 사는 것도 아니라면서. 와, 이때부터 골이 띵 하더라고. 안 그래요? 기가 막히죠? 저도 그랬어요. 그래도 뭐 개인 사정이 있겠지,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,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그러는데, 와, 골이 더 띵해지는 거야. 갑자기 자기 결혼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뜸, 근데 꽁꽁 씨는 어때요? 결혼하게 되면 혹시 아이를 가질 생각이세요? 이러더라고요. 아니, 뭐 그래, 뜬금없지만 여기가 일단 서로 소개를 받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, 또둘다 나이가 있으니까 뭐 궁금할 수도 있겠네 싶어서 그냥 가볍게 평소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그대로 얘기했어요. 아, 예. 저는 뭐 솔직히 딩크를 생각해 본적 없고, 결혼하면 아이를 가지고 싶습니다. 가능하다면 둘도 더 좋고요. 이랬더니 이 여자, 어? 뭐야, 이거 왜 이래? 갑자기 표정이 딱 굳더니, 근데요, 사람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라고 하는 게꼭 그렇게 필수 조건은 아니지 않나요? 솔직히 말이야 바른 말이지, 육아를 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, 무엇보다 여자한테는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인생에 있어 큰 마이너스에다가 정말 어쩌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 건데, 저는 그 정도 큰 일이라고 보거든요. 왜 이렇게 말을 쉽게 하세요?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속으로 뭐야 이거 왜 이래 했지만,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제가 그랬어요. 아, 예, 땡땡 씨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. 뭐, 잘 알겠습니다. 이러고, 뭐,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데, 이상하게, 이 여자가 여기서 멈추지를 않는 겁니다. 내가 알았다고 하는데도 계속 출산에 대한 엄청난 부정적인 발언들. 여자라서 손해보는 게 너무 많고, 특히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, 여자가 애를 낳고 산다는 건 너무 비참하다.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. 그런데 지금 둘이나 원하는 거냐, 등등등. 이런 소리를 계속 나불거리는 거야.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이죠. 그리고 저는 바로 여기서, 아, 이 여자 미쳤구나. 이걸 알게 됐고, 뭐 서로에게 시간 낭비할 필요 없으니까, 그냥 1차로 밥만 먹고 대충 뭐 조용히 헤어졌어요. 당연히 F부터 신청 안 했고, 연락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. 그랬는데, 이틀이 지난 바로 오늘 오전에 주선자한테 연락이 왔는데요. 그 여자가 이런 소리를 했답니다. 그 사람, 심각한 여혐 사정을 가지고 있더라고. 이런 말을 했대요. 제가 여혐 종자랍니다. 아니, 어처구니가 없더라고. 그래서, 야, 그게 뭔 소리냐? 하고 따졌더니, 소개팅 당시에 제가 했던 그말 있죠.
나는 아이를 가지고 싶다. 둘을 낳으면 더 좋다. 딩크는 생각이 없다. 라는 그 말들이 본인은 너무 기분이 더럽고 나빴다 이겁니다. 아니, 내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가 물어가지고 내 생각을 말한 것 뿐인데 도대체 이게 왜 여혐이고 왜 기분이 더럽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. 이렇게 말을 했더니 주선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. 우선 제가요, 여성에 대한 배려심이 아예 하나도 없고 특히 본인은 아이를 낳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런 걸 물어보지도 않고 마치 처음부터 딩크는 안 되고 또 아이를 무조건 둘 이상 안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본인에게 굉장한 불쾌감을 줬다. 뭐 이런 말을 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야, 이때 저도 모르게 바로 입에서 욕이 나왔는데요. 주선자 얘도 미쳤나봐. 오빠가 너무 심했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런 소리를 해요. 그래서 그냥 얘도 끊어버릴 심산으로 야, 너 미쳤냐? 딩크 생각 없다는 게 왜 여혐이야? 어? 아니 그럼 아이 낳자고 말하면 아이를 낳자고 말하면 다 배려심이 없는 거고 무조건 여혐이냐? 그리고 내가 언제 지한테 애 낳아달랬어? 야, 씨, 아침부터 이것들이 단체로 돌았나, 이씨. 야, 됐고 너도 일단 쓸데없는 소리나 할 거면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. 이러고 끊어버렸는데요. 지금도 그래요. 잘 걸렀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미친 거 아니요? 어? 아니 내가 언제 지한테 애 낳아달라 했냐고. 낳아달라면 낳을 수는 있냐? 댓글 1번. 둘 다 미쳤네. 주선자 다 사람 아니야. 연 끊어버리세요. 2번. 30 중반, 중퇴, 무직, 무경력, 출산은 곧 목숨, 여자라서 친구들 보니까 비참하다, 여성에 대한 배려가 없다, 야, 하나같이 주옥이구만, 저러다 진짜 주옥되지. 딩크 찬양하는 미혼들은 샤이 페미가 대부분이야. 몇 년 전 페미가 우리나라에 대유행할 때 거기 동조하다가 이젠 나이 먹고 기력 다 빠져서 더 이상 싸우지만 않을 뿐이지. 사상 그지 같아요. 딩크 비건 이런 거 엄청 좋아하더라고. 4번. 이거는 주선자가 악마 그 자체 아닌가? 아니 서른 중반 백수 따위를 소개해주다니. 뭐 쓰니 그 동생한테 원한 산 거 있어요? 아무래도 저 아줌마 이미 폐경인 것 같은데. 그래서 막 저렇게 급발진하는 거 아니요? 어? 긁혀가지고. 아니 더럽게 어디 감히 폐경이라니. 완경이라고요. 2번. 어? 완경이라고 바꿔 부르는 게 폐미랑 뭔 상관이야? 어머니들도 폐경이란 단어보다는 완경이 더 좋다고 하던데요. 그게 말이죠. 애초에 다들 폐이기 때문에 순화를 할 필요도 없는 건데 무식하게 이걸 버릴 폐로 알고 있던 폐미들이 그지같은 피해의식 때문에 억지 순화가 된 거죠. 뭐 그래도 어쨌든 순화가 됐고 어감도 완경이 더 낫긴 해. 그러니 그냥 쓰는 거면 사람들도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겠는데 문제는 이거지. 남이 폐경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거기다 개발작하면 난리치는 거. 이딴 사상이 딱 꼴팸이라는 거요. 딱 저기 나오는 것처럼. 4번. 완경이라는 건 적어도 아이를 한 명이라도 낳은 어머님들 이야기고 단 한 명도 안 낳았으면 폐경 맞지 뭐. 6번. 다른 건 몰라도 그쪽 사상이 100%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냥 조용히 밥 먹고 빠이빠이 했는데도 저렇게 긁혀가지고 주선자한테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뻔하지 뭐. 깔깔. 7번. 완경, 포궁, 유아차 쓰면 마치 몸에 문신이 있는 것처럼 일단 선입견부터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. 그리고 더 웃긴 건 또 대부분 그게 맞더라고. 8번. 아니 의견이 안 맞아서 빡친 거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다짜고짜 여혐이라면은 100%지 빼박이야. 잘 걸렀어요. 9번. 아니 삼성전자 다니는 분이 왜 저런 미친 여자랑 소개팅을 했습니까? 에? 10번. 아니 애를 낳아보지도 않은 것들이 이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웃기지 않나? 도대체 이게 뭔 개소리야? 아? 아니 가진 직업이 없는데 딩크를 원한다니 이게 뭔 소리냐 이게. 내가 알던 그 딩크가 이제 백수 딩크로 변신한 건가? 12번. 그러니까 지는 일 안 하고 애가 싫다는 것도 모자라. 그걸 또 여혐이라고 하는 거네. 야 딩크 뜻도 모르고 이상한 사상에 물들고 최악이다 최악.
나도 개인적으로는 딩크를 원하는 여자이지만 상대한테 저렇게 여혐물이 절대 안 하거든요. 스니는 주선자하고도 연 끊어야 되겠네. 사람을 얼마나 우습고 또 만만하게 봤으면 이딴 걸 소개해 줬겠냐고. 와, 13번.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 남자 나이도 있고 직업도 삼성 대기업에다가 그래서 은근히 기대를 하고 나왔는데 바로 뻥 까이니까 발작하는 거 아니겠어? 특히 이게 지 인생 마지막 기회니까. 더더욱. 뭐 저야 뭐 이런 거 개인 사연 아니면 잘 언급을 안 합니다만은 요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한 10년 전 그러니까 막한 20대 중반 이쯤 되는 여자들이 막 억지 패미하고 그러다가 지금 뭐다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. 이게 근데 뭐 어쩌겠어. 뭐 내가 선택한 길 이악 물고 버텨야지 뭐. 화이팅 합시다. 감사합니다.